자,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이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장 첫 번째 위치에 우리가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. 자,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 자, numbers add 그리고 first라고 하고 그리고 10 거꾸로 할까요? 30부터 그럼 30이 첫 번째 위치가 될 겁니다. 이렇게 하면 다시 20이 첫 번째 위치가 되고 이렇게 하면 10이 첫 번째 위치가 될 거예요. 자,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. 자, 우선 이 linked list 클래스로 들어가서 이 클래스에서 자, 새로운 객체를 만듭니다. 아니죠, 메소드죠. public void add first라고 하고 자, input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면 여기에 제가 입력한 이 값이 바로 이 input으로 들어와서 add first가 동작하게 될 겁니다. 자,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add first로 들어온 이 input 값을 받아서 노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. 자, 노드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new node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만들 건데 자, 이렇게 하고요. input을 이렇게 인자로 전달을 하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노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객체화 될 것이고요. 그 클래스의 생성자인 바로 이것, 생성자 메소드에 자, 여기 있는 input 값이 들어갈 겁니다. 그럼 내부적으로 데이터 값으로 input 값이 될 것이고, 그리고 next는 null을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. 그쵸?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객체는 내부적으로 데이터 값은 30일 것이고, 그리고 next는 null이겠죠? 자,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뭐 이정도 될 겁니다.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노드예요. 그리고 여기 있는 head, tail, size는 이 리스트가 내부적으로 유지하는 변수들입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코드인데요. 새로 만들어진 노드에 next로 head를 지정을 합니다. 이거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head가 new node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요. 자, 여기 있는 이 헤드는 뭐예요? 바로 linked list에서 내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 헤드라는 변수고요. 이 헤드의 값으로 방금 우리가 생성한 이 노드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리스트의 헤드 값을 보면 바로 지금 우리가 생성한 이 노드가 튀어나올 겁니다.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뭐이 정도 되겠죠. 여기 있는 헤드가 방금 우리가 생성한 이 노드를 가리킨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addFirst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노드를 리스트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size 값을 1 증가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 기존의 0이었던 이 값이 1이 되겠죠? 그리고 이 리스트에서 현재 노드가 몇 개인가요? 한 개예요. 노드가 한 개라는 것은 저 하나의 노드가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이면서 마지막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. 그렇다면 head가 저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tail 있죠? 이 tail 역시도 이 노드를 가리키도록 우리가 코딩을 할 필요가 있어요. 자, 여기서 만약 head의 next가 null이라면 자,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성한 바로 이 노드 있죠? 이 노드의 next 값을 현재 뭘로 지정한 게 있나요? 아니에요. 이 노드는 현재 next 값이 null인 상태입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노드의 다음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즉, 이 노드 혼자 있다라는 것이죠. head의 next가 존재하지 않는다면
마지막 노드는 head와 같다라는 뜻의 코드입니다. 자, 이렇게 돼야겠죠? 그리고 addFirst가 한 번 더 호출이 돼요.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구문이 실행이 될 거고 새로운 노드가 만들어질 겁니다. 그리고 새로운 노드의 next로 head를 지정하고 있어요.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. 자, 이거 새로 만들어진 노드예요.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next로 다음 노드가 누군지를 가리키는 next 변수 값으로 이전에 만들어진 노드를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. 얘가 얘를 가리키도록 해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노드가 누군지가 어디에 적혀 있나요? 바로 head에 적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head 값을 참조하는 걸 통해서 이 노드의 참조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head를 경유해서 이 노드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방금 생성한 이 노드는 이제 이전에 만들어진 현재 head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를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자, 바로 그 내용이 이거예요.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next 값으로 head 값을 지정하고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? head 값이 이제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가리켜야겠죠? 자, 그러면 자,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자, 이 head 값은 이제 자, 새로 만들어진 이 노드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는 뭐예요? 사이즈를 1 올리는 거니까 자, 사이즈를 1 올렸으면 이제 이 사이즈의 값은 2가 되는 것이죠. 그 다음에는 head의 next가 null인지를 묻고 있어요. 자,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이 head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가 현재 next가 null인가요? 그렇지 않죠. next가 이렇게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마지막 코드는 이 무시가 돼서 tail의 값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. 자,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게 addFirst가 동작하는 방법이에요.